정산을 받은 적은 당연히 없겠네요. 당연히 없지. 하다 보면 정산도 안 되고 계속 네 돈으로 하라 그러고 돈 없다 그러고 그러면 계속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. 방송이든 행사를 하면서. 행복하지 않은데 뭔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. 제가 21살에 들어갔는데 26이 돼서 나왔는데 이제 나이는 계속 들잖아요. 근데 저도 분명히 어릴 때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이제 나이는 먹으니까 넌 왜 나이가 먹었냐 계속 저희한테 저희가 먹고 싶어서 네 뜨기 전에 나이가 먹었으니까 왜 나이가 먹냐 그런 말을 네 그래도 저희는 이제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서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도 제발 나가게 해달라. 그때 당시 유행했던 게 프로듀서 101이랑 더 유닛이라는 프로그램이랑 뭐 믹스나인 이렇게 있었는데 제발 저희 나가게 해달라고. 진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나갔어요. 나가기는. 나갔어요. 이제 근데 그것도 한 명만 내보내고 일단 나머지는 또 행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제가 나가서 하는데 그냥 뭐 준비하는 것도 제가 다 직접 제 옷으로 코디해서 그냥 나가야 되고 아무런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. 뭐 춤 보여줄 거면 준비해라 하면은 다른 사람들 막 트레이너 붙어서 하는데 저는 그냥 혼자서 준비해서 나가야 되고 갈 때도 그냥 대중교통 타서 대표님 편하신 데서 잠깐 만나서 가던가 이런 식으로 하고. 제가 볼 때는 우리 바닥이 입수 안 되는 사람 같은데 네. 이런 사람이 다 물을 진흙탕을 만들어 놓고. 근데 저도 이렇게 뭐 신인 분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저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과거에 어떤 기획사의 횡포나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서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. 회사 자체를. 또 그런 일을 반복할까 봐.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좀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죠. 속상하면서 화가 나죠. 제 입장에서는.